네, 다섯 명의 전문가 가운데 이 보합을 예상하는 전문가가 3명, 그리고 상승이 2명입니다. 먼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부장은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심텍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ISIC의 안지영 팀장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휴메딕스 주목하고 있고요. 바로 자산운용 윤정식 이사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건설주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다월투자증권 이성웅 차장은 보합권장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미포조선 주목하고 있고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의 이호석 연구원은 역시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원전 관련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청환 부장, ISIC의 안지영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창환 부장님, 또 연중 네. 최저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해가야 될까요? 네, 일단 뭐 그 기존의 이제 관심은 인플레이션 피크가 언제인지가 좀 중요했는데 최근에 이슈는 그 리세션, 경기 후퇴는 이제 당연시 되고 이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냐 여기에 대한 우려가 좀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유가가 꺾이고 인플레이션 고점만 나오면은 시장 반등하지 않겠냐라 이런 기대감들이 최근에 좀 약간 무너지는 영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주식 우리 시장이 좀 과도하게 빠진 거는 아무래도 반대매매 영향이 컸다고 생각이 들고 뭐 증권사 신용 반대매매라든가 특히 이제 어제 뭐 많이 얘기가 됐던 CFD발 반대매매 얘기가 있었고 또 아시아 그 일부 펀드에서 아시아 그 구매 그러니까 IT 섹터 좀 일부 청산했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또 스타논 반대매매 등에 인해서 과대 낙폭이 진행됐기 때문에 지금은 밸류 현상으로 말도 못하게 싼 종목들이 많지만은 그런 어떤 밸류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지금 수급의 노이즈가 더 크다고 좀 볼 수 있고 이런 생리를 잘하는 외국인들이 지금 그 선물과 공매도를 이용해서 매도를 하고 특히 선물 쪽에서 대량 매도를 하면서 시장을 누르면서 반대매매를 계속 일으키면서 막판에 선물을 환매해서 하는 전략 그리고 이게 이제 콜옵션과 풋옵션을 상방으로 해지를 겁니다. 콜옵션을 매수를 하고 풋옵션을 매도를 하면서 일부 상방으로 해지를 하면서 그 선물을 가지고도 소위 말해서 이제 그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보통 개장 후에 10시까지 지수가 반등을 하게 되면 이런 반대매물이 덜 나와서 그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걷는데 초반에 밀리게 되면 이게 속절없이 그 장 초반에 매물이 한 번에 쏟아지는 경향이 있고 예전에는 9시 그리고 10시, 2시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제 반대매물이 진행됐다고 하면은 요즘에는 거의 10시 이전에 초반에 한꺼번에 지금 반대매물이 한 번에 쏟아지고 이후에 2시쯤 한 번 더 쏟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그 외국인들의 그 포지션이 어제 삼성전자를 산 걸 봤을 때는 완전히 그냥 하방으로 밀리기보다도 이런 반대매매를 이용해서 선물 포지션으로 크게 수익을 내고 있는 구조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미국과 유럽 등에서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그 경기 후퇴는 불가피한 쪽으로 좀 가는 모습이고 어제 이제 그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이 좀 있었죠. 다음에 고용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가졌지만은 경기 침체 가능성도 이제 언급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이 경기 침체 쪽에 대한 그 포커스 좀 두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일단은 지금 그 반대매매가 지금 쏟아지기 때문에 한 10시 전까지는 일단 매매를 좀 매수를 좀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변동성이 줄어들 때 들어가도 늦지 않겠다 판단이 들고 지금 밸류에이션으로 뭔가 따질 상황이 아니고요. 뭐 말도 못하게 싼 종목들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본인이 뭐 스탁농이라든가 뭐 신용 이런 레버리지 자금만 아니라면은 지금은 일단 주식을 보유하면서 관망할 필요가 있고요. 일단 지금 현재 국제 유가가 103달러까지 내려왔거든요. 여기 어제 102달러까지 왔었는데 다시 한번 무너지게 되면 100달러 하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우리 그 인플레이션 피크에 대한 그런 시발점이 될 수 있어서 이게 좀 다시 한번 시장의 반등의 포인트 될 수 있겠다 보고 있고 만약에 유가가 급락하게 되면은 7월 달에 국내 그 우리나라의 그 무역 수지가 흑자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때면 원달러 환율도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요게 한번 보면서 6월 달은 어떻게든 견뎌서 살아남자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얼마 전까지는 인플레이션의 정점이 언제냐의 이슈가 있었다면 최근에는 이 경기 침체가 이슈가 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고요. 그래도 모든 것을 감안해도 과매도 구간인 것은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안지영 팀장님. 시장이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략을 준비해야 될까요? 네. 지금 이제 상당히 낙폭이 좀 심해지면서 공포감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피가 이달 들어서만 이제 300포인트 좀 가까이 빠지면서 2,400선까지 뚫린 모습인데요. 일단 7월에 미국이 또 한 번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증시 변동성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코스피를 최저 2200선까지 보는 시각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시장의 공포감이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증권가에서 분위기 보시면은 2220선까지 보는 관점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하락이 더 나오더라도 코스피가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기 때문에 하락이 길게 지속된다기보다는 일시적일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는 어떤 위험을 좀 안고 가는 구간으로 보는 게 맞으실 것 같습니다. 코스피의 주가 순자산 비율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 금리 인상과 긴축이 동시에 이루어졌을 때 그때가 이제 0.8배 정도였거든요. 근데 요거를 계산하면은 2220선 정도가 나오는데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빠진다기보다는 정말 최악의 경우에 이 정도 선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일단은 7월과 8월에 인플레이션의 흐름과 7월 FOMC 결과, 어떤 추가 자이언트 스텝 우려 등을 확인을 좀 해야 되는데 이 시점까지는 변동성이 좀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 번에 큰 반등이 나오는 것보다 성장률 둔화랑 인플레 진정 여부 등을 좀 확인하는 박스권 형태 흐름으로 진행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가장 높은 가능성을 말씀을 드리면 하반기 초에 이제 지수가 낮다가 연말에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 코스피가 PBR 1배 이하로 내려가면서 실적 대비 주가 수준이 상당히 매력적인 상태입니다. 코스피 2600선 이하는 언더슈팅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리스크를 안고서라도 분할로 접근을 해보셔도 되는 자리입니다. 현재 이제 2300선까지 밀렸는데 혹시 지수가 조금 더 빠지더라도 단기적인 상황인 만큼 분할 매수로 비중을 확대하시면서 장기적으로 이제 좋은 상황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코로나 시국에서 코스피가 주요국 증시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이면서 밸류에이션 고평가 지적이 좀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요소가 모두 해소됐기 때문에 금리 인상 국면을 시장이 어느 정도 소화하고 나면은 외국인 수급 개선과 함께 지수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과매도 구간에 진입한 상황에서 박스권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셨고요. 그리고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관심 종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청환 부장님. 네, 오늘 뭐 제가 딴 종목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대표적으로 실적 대비해서 그 과대 낙폭 구간에 있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면 심텍 좀 말씀드리겠는데 뭐 회사 내용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동선 PC 업체죠. 주로 이제 FCSP라든가 SIP 그리고 이제 MCP 이런 기판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 최근에 악재는 이슈는 이제 PCB 쪽에 오더컷 얘기가 있지만은 실제 미국의 데이터 센터 특히 클라우드의 대부분 한 60% 이상 차지하는 그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오더컷이 없는 걸로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PCB 쪽의 오더컷 이슈는 좀 다소 좀 과하다라고 판단이 들고 스마트폰 침체 영향도 좀 대부분 이제 스마트폰의 비중이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침체 같은 경우도 스마트폰 쪽 비중이 20% 이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침체도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실적으로 봐도 올해 영업이익이 3,566억 정도 컨센서스 잡혀 있는데 3,500억 이상이 예상이 되고 내년도 3,900억 이상 예상이 됩니다. 올해도 순이익도 2,500억에 내년도 2,800억 순이익이 되기 때문에 올해 실적 기준으로 현재 PR이 4.5고요. 그리고 내년 기준으로 4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동사의 타겟 PR이 8배에서 12배 정도 그 증권사에서 받고 있는데 이게 이제 거의 반토막 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힘택의 어떤 수급 이슈 때문에 반대 매매 이슈 때문에 공매도 이슈 때문에 빠져서 지금 만약에 잡는다고 한다 그러면은 적어도 2배 이상의 기대 수익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실적이 풀어지지 않으면서 기대 수익이 높은 구간을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좀 우리가 좀 분할 매수로 모아가야 된다는 관점에서는 힘택이 가장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호실적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 심텍 분석을 해주셨고요. 분할 매수 전략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안정 팀장님. 네, 저는 이제 휴마딕스를 보고 있는데요. 코로나19가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서 매출 증대하고 함께 2분기 이후에 큰 폭의 실적 성장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출도 보시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동선의 HA 기반 필러, 그다음에 전환제 매출하고 20, 30대 타겟, 필러 리볼라인 매출이 고성장 중이고 브라질 남미 수출 초도 물량도 선적이 됐죠. 2022년 필러 매출은 336억 원인데 전년 대비 한 29% 정도 늘어난 수치고요. 수출과 내수 비중 보시면은 한 5대 5 정도입니다. 전환제 같은 경우에는 설비 증설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초저분자 HA 전환제 원료도 2021년 말에 승인을 받아서 2022년에는 원료와 완제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죠. 상품 리지톡신 매출도 20%대 성장 중이고요. 기존에 이제 100단위에 이어서 50이랑 200단위를 출시를 했는데 그중에서 이제 200단위 매출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 2분기에는 전사 매출액이 월 한 100억 원 수준으로 증가하고 고마진 제품의 고성장이 예상이 되면서 영업이익률이 거의 20%를 근접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과거에도 이제 동사의 흐름을 좀 보시면은 하반기 영업 실적이 상반기보다 더 좋은 특징이 있었고요. 일단 금리 인상 피크아웃 시에 매수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가 지켜보시면은 러시아 코로나 백신 생산 기대감이 있었던 지난해 2021년 4월 말에 4만 원대까지 상승하기도 했는데 이후에 생산에 대한 기대가 좀 사라지면서 현재 이제 2만 원대 원자리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올해 이제 추정 실적을 보시면은 지분 매각 이익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기준으로 해서 주가 수익 비율이 약 이제 9배 정도 되고 시가총액이 2천억 원 내외인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올해 위드 코로나와 함께 마진 좋은 주력 품목의 매출이 계속적으로 고성장을 하면서 이익 성장의 폭이 상당히 컸고 향후에 이제 말씀드렸던 PN 관절염 제품, 그다음에 PDR의 보카필러, 헤파린 같은 원료 이런 것들의 출시하고 함께 외형 성장이 계속적으로 이제 계속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20%대로 개선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이제 주가에도 반영이 될 것이고요. 현재 바닥권 자리에서 충분히 매수해 보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도 국내 에스테틱 시장의 확장성하고 고성장이 가능할 전망이기 때문에 미래 성장 잠재력도 상당히 좀 크다는 점 말씀을 함께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큰 폭의 실적 성장이 예상되는 에스테틱 업체 휴메딕스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